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민석 8기 2012회 부장님이신 김재호 의원님을 모시고 1주년을 기념을 해서 인터뷰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 이천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2012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왔기에 이천시에서도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태풍 준비에 안전을 기하길 바라며 특히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힘써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강풍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이천시 의회가 이제 제8대에 들어서 1주년을 맞았는데요. 이제 부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한 지가 1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부의장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행정부와 시민을 이어주고 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원 간의 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무엇보다도 서로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8대 이천시의 슬로건인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고자 민원 현장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그대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부장님께서 이제 가진 정치 신념이나 또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시민들과 행복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천 시민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깨끗한 의정 활동, 현장 정치 실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러한 신념을 늘 염두에 두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2월 달에 그 의원님께서 그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대표 발의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의원님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 대책의 어떤 일환으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로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 부부를 치료해주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과적으로 난임 치료는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의료비 부담이 커서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료 전후에 별도로 한약을 복용해 기력을 보강하거나 친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천시 난임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지금 난임 치료 관련해가지고, 다른 의원이 그 양방 관련해가지고, 하나, 저기, 발의한 것 같은데요? 아,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모자보건법에, 네. 양방 치료가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체하는 거고요. 이천시에서도 물론 그 모자보건법에서 양방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한방치료가 없었기에 이번에 한방치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때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은 추천기고 홍보가 안 되었기에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앞서서 시민들한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천시 의회가 이제 민선 7기 때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이게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는데, 그 의원들 간의 그 상생이나 화합의 차원에서, 우리 부의장님으로 계신 의원님께서, 어떤 뭐, 그동안 방법이나, 또는 소통해 오는 사례나,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여유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이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이자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으로서 여야 의원들 간에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치가 바탕이 되어 이천시 전체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그 상임위 관련해가지고 예. 어떤 의원 발의나 또는 행정부의 그 요청에 의해서 안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간 그 표 대결을 하신 적이 있냐, 이렇게 민선 8기에서? 특별히 표 대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없고, 예. 그냥 대화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도 화합과 상생의 어떤 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예, 서로가 대화를 풀다 보면 서로가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임위를 이렇게 제가 이제 치기 위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 어떤 뭐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 뭐 기타 이런 위원회를 가끔 상임위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럴 때 그 각 그 위원장을 안 맡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원장도 한번 맡아보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떠세요, 의장님께서? 예, 이번 저희 8대에서는 위원장보다는 각 그냥 위원장을 안 맡고 있는 위원들 위주로 해서 그렇죠. 특별회 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째 지난 1년 동안 한번 의원들은 다 나머지 분들 의원 다 했습니다. 다 했나? 예, 맞습니다. 다행이네. 그럼 제가 그걸 못 봤나 봐, 그죠? 예, 다 했습니다. 예. 그, 우리 이천시는 그 지역 특산물이 참 많아요, 의원님. 예. 뭐 쌀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그 밖에 뭐, 꿀도 있고, 뭐, 감자, 고구마,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고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리 브랜드 관리 본부에서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이 따로 이렇게 뭐 추진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예, 이천시 임금님표 브랜드로 판매되는 특산물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유통 관리를 통해 해당 상품은 이천시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네.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특히 이천시 권역별 지역 특성을 살린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대표 상품으로 키워나가고 더 나아가 지역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스스로가 이천시 홍보대사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임금님표 브랜드를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 그 단체에 갔더니 그 거기 이제 그 대표되시는 분이 이제 그 여성이신데 이분이 그 수세미 있잖아요. 예, 의원님. 그 수세미로 이 농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3억 원인가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걸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열심히 하는 이런 뭐 조그만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다고 우리 시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도와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천 그 임금님표 브랜드에서는 최근 들어서 그 수제 이천 쌀로 만든 수제 맥주를 예. 저희가 세븐일레븐에도 납품하게 됐고요. 잘 돼. 또한 그 도시락 예. 도시락은 이마트 24에도 납품하기로 계약이 됐고요. 또한 그 누룽지 이천 쌀로 만든 누룽지. 예. 또 이천 쌀가루로 만든 빵 예. 모든 게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제가 알기로는 그 잼버리 관련해서 그 우리 부회장님이 거길 또 가시는 걸로 알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이천시에 170명이 지금 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우리 이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물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도 거기 현장에 가신 걸로 압니다. 예. 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의장님도 가시고 부장님도 가시죠? 예, 의원들 모두 갑니다. 아, 다 갑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우리 이천에 온 손님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잘 또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어떠시죠? 예, 이게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8일날 밤 12시경에 해가지고 청강대로 170여 명이 아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늦었지만 시에서는 밤늦게까지 그걸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어제도 시장님께서 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랄까 하이닉스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3시에 2012에서 의원들 모두가 방문해서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방안을 모색해볼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시는 날까지 우리 2012 잘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2012님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2012 여러분, 2012에서 부의장으로 활동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2012의 의원 모두는 2012의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저희 2012의회 활동에 따뜻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며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점은 따끔하게 충고해 주신다면 이를 보완하여 더욱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